좀 맞추자. 이거 좀 울고. 네. 5, 6, 7, 8, 1. 잠시만. 허리 좀. 아, 잠시만. 하나, 둘, 셋 할 때 너 어디 보고 있어? 어디가 잘못했냐? 잠시만. 5, 6, 7, 넷, 5 할 때. 좋다, 좋다. 집중해. 안 흔들고. 태가 빨리 가야 돼. 신나게, 신나게. 진짜 웃어. 본인이 제일 신났네. 박기량 아이돌 외칠 때. 자,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요. 치어 여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치어 여신. 방송인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기량과 아이들 큰 박수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량과 아이들 큰 박수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진짜 떨려. 야, 첫 행사라 진짜 떨릴 텐데. 와, 걱정되겠다. 애들끼리 잘할 수 있을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앞으로도 다음 행사가 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진짜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췄네, 또. 응, 또. 예쁘게 잘 하더라고. 어? 반응이. 아, 천하장사 만만세. 필수고.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으시지? 박기량이 없잖아. 아. 저럴 때는 빨리 옛날 작품 연습해놨던 거. 그놈으로 그냥 어게인 해버려야지. 걱정이 많으시네요. 어, 그것도 뭐, 맞네. 아, 죄송한데 왜 이렇게 박기량이 신경을 써요, 형님? 아, 진성 비추고. 아니, 왜냐면 단장으로서 네. 단장으로서 사실은 단원들보다는 페이도 높거든. 원래 두목이거든, 사실. 그렇지 않을까? 아, 두목이요? 어, 두목을 받아야 되는데 곱빼기를 받아야 되는데 단원들이 잘 해줘야지만 사실 페이를 받으면 떳떳하잖아. 아, 그쵸. 그렇죠. 맞죠. 어, 챔피언은 그래도 챔피언! 근데 춤 완전 딱딱 잘 맞고 잘 추는데. 이게 근데 리허설보다 훨씬 잘했는데. 반응이 좀. 기량이 없으니까. 박기량 씨예요? 제가 제작했어요. 저 사진은 누구예요? 아, 행사문이 저예요. 저 윙크하는 거예요? 네. 아유. 아, 본인만 있네요. 보기 안 좋네. 남의 거를 갖다가 어, 왔다 왔다. 어, 인사라도 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이제 밖에 있는 게 맞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라졌어, 달라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량과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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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시네. 아직까지 여러분 친구들의 불이 안 났어요. 아직. 그래서 저희가 한 곡 더 해볼게요. 사실 뭐 마무리 멘트를 다른 친구한테 시켰어도 됐는데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네. 좀 아무래도 좀 스타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때 중간에 잠깐 나가서 게임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너무 힘겨우시면 네. 지갑에서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꺼내서 종이 비행기 저거 던져달라 이런 거 하고 막 아~ 그래야 되나. 야유가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돌멩이 날아온 적 있어요. 행사장에서는 예. 관중들의 분위기가 어때?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어, 오늘 쳐졌어. 예. 쳐졌어, 지금. 없고. 아, 지겨워? 아, 뭐야. 자, 한잔아.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아 좋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정말 옛날 김성환 씨 같은 거 아니에요? 진성형은 이렇게 분위기 잡았는데 만약에 네. 어떻게 잡을 거야? 우리 분위기 쳐졌어. 아, 자, 여러분들 아는 곡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오르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이렇게 가죠. 자, 음악 주세요. 누구세요? 여도 괜찮아, 요 노래도. 아, 아파도 신나.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나. 야, 이렇게 아는 건데. 어머머. 2만원. 아,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노래 아주. 어이, 신났어, 신났어. 어리고. 야, 박기랑 감사합니다. 야. 기량이 좋네, 진짜. 좋아. 자, 이번에 춤선이 노래도 부르면서 멍멍해. 다 같이. 야, 에어로빅 강사처럼 그냥 다 움직이게 하네요. 우와, 신기하다. 자, 다 같이 춤아, 춤아. 근데 저 분위기 띄우기 쉽지 않겠다, 진짜. 근데 앉아있는 사람 일으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좋아한다. 좋아,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자, 여러분들, 눈 감아. 박수 선수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와. 선수들,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밖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준다. 저 분위기 띄우는 거 보면서. 리허설 할 때 그렇게 개펀치더니 여기서는 한 7배, 10배 더 세게 하던데, 너네? 야, 칭찬도 해줘, 무대 밑에서. 아,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네? 아, 진짜 리허설보다 훨씬 배로 잘해줘가지고 뒤에서 보는데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채찍질을 해주지 않으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아, 나 때문이다? 좋은 말만 안 했어도 역시 춤추는 정지선. 근데 그거 살짝 아쉬웠어요. 인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했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개개인, 개개인. 그럴 때 나를 기대서 개개인 인사기를 간절하게 까먹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너네 개개인 소개도 다 시킬 거니까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공주 박세나. 저는 가슴이 열심히 연습해. 다들 기대했는데 아니, 이게 다 준비한 제가 멘트가 있을 텐데 이렇게 호응 많이 해주시니까 그 순간 제가 진짜 백지가 된 거예요. 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맞아요. 인사시키는 걸 까먹어서 자기는 알렸으니까 전화를 진짜 좀 미안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 많이 고프시죠? 고파요. 어머, 처음으로 식욕 없잖아요. 허기가 딱 진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뭐 아이고. 어, 또 수기 누나가, 어? 이연복 형님이 있는데 아~ 누나가 해주는 거야? 캠핑 요리는 아, 캠핑 쪽은 캠핑 쪽은 저죠. 그렇지, 캠핑에선 이연복이 김숙이지. 에이, 사실 뭐 캠핑의 꽃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통삼겹살, 통삼겹살. 에이, 진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삼겹을 가거든요. 저 얇은 거 안 갑니다. 와우. 저런 데서 먹으면 또 더 맛있지 않나? 더 맛있어. 이승윤 씨 오랜만에 제대로 된 거 먹네. 근데 지금 나도 자연인 촬영할 때보다 지금 이 배가 훨씬 더 고파. 오늘도 왜 좀 힘들지? 오늘 피곤한 사람 데리고 해서. 셰프님도 뭐 하나 해주세요. 네. 아, 나? 네. 아, 이런 데 오면 또 간단하게 네.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또 일품 요리. 아, 일품 요리 또 내가 아주 아, 너무 기대돼. 준비를 했지. 어. 이거 소스 하나면 그냥
사실 뭐든지 재료, 양념 만드는 게 힘들잖아. 시간 걸리고. 고추잡채하고 오늘 가면서 마파 소스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마라가 대세니까. 마라 좋다. 예. 아, 마라 소스하고 고추잡채 소스. 요 두 가지로. 아. 좋다. 마라샹궈 그 만드는 거야. 마라. 마라? 예. 그러니까 좋죠. 소스만 있었는데 이제 새우하고. 마라샹궈 나 좋아하는데. 아, 저거 다양해. 몸에 좋은 연근. 아, 연근 너무 맛있어. 나 연근 진짜 좋아해요, 셰프님. 어우. 아, 진짜 참겠는데? 아, 근데 삼겹은 이기기 어려울걸요? 삼겹은 너무 아는 맛이잖아. 아는 맛이라니요. 아, 지금 두 분이서 요리 대결 하시는 겁니까? 아는 맛이 무섭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캠핑 쪽에서는 또, 에이. 아, 캠핑에 와서 또 이렇게 특별한 요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야, 이거 왜 예전에 왜 요리 대결하는 그런 프로 있었잖아. 아. 어, 여기서 요리 대결을? 아이고, 이거 색깔 좀 보세요. 야. 우와. 근데 캠핑에서 삼겹살이 이기 쉽지 않죠? 이기 쉽지 않죠. 연희 셰프님. 네?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아, 저는 삼겹살이요. 정말 속 뒤집는 얘기만 하네요, 동생이. 근데 나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이거 왜냐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셰프님, 전 이거 갑니다. 야, 그치, 왜 김치 안 나와 있네. 야, 색깔이 없다. 이거 갈지. 뭔지 왜 안 나와 있어요. 게임 먹어, 게임 먹어. 가운데 기름 딱 몰렸을 때 김치 딱 집어넣으면. 아, 뭐 저거 못 이기지. 역시 배운 사람이다. 야, 야, 저건 못 참겠다, 진짜. 김치까지 하니까 진짜 못 참겠다. 아. 와우. 와. 여기서 웍질을. 와. 좋아하는 쑥지나물 좀 넣고. 어, 나 바뀌었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당면. 당면. 당면 넣고. 엄청 화려해지잖아. 아니, 누나, 이게 더 맛있겠다. 누나, 이게 더 맛있겠다. 데코, 나도 그거 먹을래. 이제 이거 다 볶은 거, 이거 소스 하나면 끝나. 너무 간편해가지고 할 게 없어. 진짜 금방이네. 금방 쏟다. 이제 소스를 쭉. 오. 뭐 마라 맛들은 뭐 너무 다들 좋아. 오, 냄새 어떻게? 와, 이 매콤한 냄새가 확 올라.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저거 먹을래. 와. 와. 아, 근데 간단하고 너무 좋은데요? 야, 역시 끝났다. 진짜 전문가 같습니다. 요리 하나 끝났어. 와. 와, 순식간에 우리가. 와! 맛과 미각이 동시에 탄생이 돼. 저거 소주 한 잔 딱 들어가 보면. 너무 맛있겠다. 다음, 두 번째 요리. 또 또요? 아, 요번에는 이제 약간 고추잡채인데,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많이 넣을 거야. 아, 고추잡채를? 아, 고추잡채, 고추잡채. 보통 고추잡채 하면 그냥 고추만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셰프님, 나한테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습관이 돼서. 아니, 저기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유현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갑자기. 아니. 근데 삼겹살에 묵은지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셰프님. 너무 세. 지금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아, 그럼요. 와, 연희 형님이? 집탑이 그냥 터졌네. 아,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어. 아, 한번 김치랑 먹어보세요. 네. 아, 제가 보통 어,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거 거의 없었어. 야, 삼겹살에 김치 있어. 배가 고팠나 보다. 아, 나도 배고파.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 맛있어요. 맞아, 맞아. 이거 아까 치즈랑 한번. 어. 아, 그래.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 이게 치즈만 없거든요. 치즈까지 한 거야? 아, 먹는 치즈야, 치즈. 먹는 치즈다. 캠핑은 치즈죠. 어? 그래. 왜요? 치즈랑 먹으니까 한우 맛이 나, 한우. 그쵸? 어, 소화하게. 속을 많이 뒤집네, 진짜 오늘. 아, 맛있지. 아, 이기기 어려워. 삼겹살 김치. 와, 와, 진짜. 누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형으로 위기는 좀 느끼셨겠는데요? 오! 아, 아, 이거 기술이 자꾸 들어가. 아니, 형님은 요리사고를 다. 불만 내줘야지. 나 솔직히 캠핑장에서 저 부쇼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부쇼가 가능해? 나 처음 봤어, 살면서. 대박이다. 와, 불 CG인 줄 알았어, 나. 이거 가능한 일이었어? 불만 느껴져, 불만. 아,
아유. 와, 장난 아니야. 자, 요거 고추잡채 어, 소스. 고추잡채. 요거만 있으면 이제 끝나. 싹 고등은. 아, 이것도 이것만 넣으면 끝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아, 이거 우리 소스 싸움. 폭포감 주는데, 이제. 어, 맛있네, 진짜. 아우. 아우. 야, 이거 못 참겠는데, 이거. 아우. 아, 끝났어. 또 끝났어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맛만 봐. 아, 예. 아, 야, 야, 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나 어디가 누나 음식 버리고. 아니야, 냄새가 끝장나. 간단하게 요리 두 개 끝나고. 어때? 고추잡채.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니, 불향이 장난 아닌데, 불향이? 와. 아버님,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손짓가락 요리 뚝딱. 이거, 손짓가락 요리 뚝딱. 이게. 두 개를. 소스만 있으면. 많이 드시네. 간마트리가 신경 안 써.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 삼겹살 어쨌어, 누나? 아, 삼겹살보다 저게 너무 맛있어. 아. 아니, 고추잡채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아, 불맛도 나고. 간 맞추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우, 누나 눈 너무 빠진다. 식당에 답하는 맛 나요. 고추잡채. 아, 뭐야, 저거야. 얘가 이러니까 몸이 그렇게 됐지. 아유. 진짜 잘 됐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다. 와. 아니, 자연인이라 저런 걸 맛보지 못해가지고. 와, 순이 진짜 잘 먹어. 자연인 아니야. 승윤아. 먹으러 왔어. 지금 이렇게 다들 요리하셨잖아요. 응. 탄수화물이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없어,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아, 여태 먹어놓고. 탄수화물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면. 네. 너무 많이 맡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우와. 에이, 사람아. 간단하게. 우와. 에이, 사람아. 간단하게 다. 다섯 개? 아니, 뭐 하는 거야? 라면 끓이는 거야? 짜장라면. 아. 요거 왜냐면은 고기에다가 같이 먹으면 이거 맛있거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식 제법에서 짜장라면. 우와. 아, 너무 맛있었어. 저 김치랑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야. 다섯 개 더 끓일 걸 그랬다. 아, 왜냐면 내가 한 세 개 이상은 먹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저렇게 된 이유를 알겠네요, 이제. 누나, 고기 좀 줄래요, 누나? 어떻게? 여기다 위에다가 올려 다 구워줘. 넣어주세요. 어, 맛있겠다. 이거지. 같이 이제 곁들여 먹으면은 탄수화물과 이제 단백질, 지방이 이제 골고루 몸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영양소가. 아주 그냥 살찌는 소리만 골라서 해요. 진짜 살찌는 소리다.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조금 주세요. 전 조금만. 예. 뭐 배고프죠? 아, 형님 많이 드셔야지. 그래. 형님 많이 드셔야 돼, 형님은. 형님 자연인 되려면은 많이 드셔야 돼요. 아, 많이 드셔야 돼. 너 평상시에 라면 몇 개 먹어? 보통? 나는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 아. 자연인의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한 개는 드시죠? 아니, 냉길까 봐 안 먹어요, 그거를. 아까워서. 그래서 반 뽀개요. 와, 아, 반을 반만 드시는 거예요? 나 한 개 반은 먹어봤는데 반만 먹은 적 없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기랑 같이 듬뿍. 와, 진짜 맛있겠다. 오케이, 진짜 오케이. 많이 먹는다. 아예 관리를 안 해. 야, 앞으로 연예인한테 밥 먹고 오라 그래. 같이 그래. 한번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나 새우 올려놓은 거 그거 먹어야 맛있어. 아, 어, 저렇게도 맛있겠다. 나 여기다 섞어 먹으니까 바탕 짜장 됐어. 네. 새우 올려놓으면 맛있다. 새우랑 먹어. 새우 올려놓으면 맛있다. 새우 한번 먹어. 승윤이가 안 본 새 살이 쪄가지고 눈이 모였어. 여기 뻘살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눈이 너무 붙었어, 지금. 동엽이 형만큼 붙었네. 야, 먹방이라고 하니까 먹으러 왔어, 자연인이. 고기랑 나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고.
어이구야, 후기야, 후기야. 아, 진짜 맛있어요. 후기야. 어. 너무 행복하다. 진짜 말하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후기야, 어유. 아, 눈이 세 배가 됐네. 맛있어.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와, 저렇게 먹었나? 아니, 미쳤다. 아, 형님 진짜 다 드신 건 아니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까 그대로인데? 이게 근데 너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삼겹살하고 이거 너무 많이 먹어. 어디 먹은 거야? 똑같아요. 먹기 전이랑 자연이는 잘 먹어야 돼요. 삼겹살도 한 세 점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적게 드시는 분인 것 같아. 진짜로 처음 봤어. 저렇게 먹고 산다는 게 참 신기한데. 아까 했던 게 지금 후유증이 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좀 힘들어. 힘드세요? 네, 먹는 게 힘드네요, 지금. 이제 또 장작 패고 이제 등록하러 가야지. 등록하러 가야지.